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되는 우려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대란, 에너지, 원유에서부터 천연가스, 그리고 원재료까지 이어지는 그 가격, 원재료가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석탄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사실 10월 들어서는 연일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총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약 2조 1,700억 원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상황에서 좀 과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야 이제 전반적인 투심이 다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조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장중에 1,2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요. 1,19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달러 부분에서도 좀 안정세를 좀 보여줘야 외국인 수급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랄까요? 뭔가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일까요? 네, 환율의 수급까지 어렵고요. 여기에 지금 경제 상황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 전략 좀 세워주시겠어요? 네, 워낙에 지금 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사실 방향성을 잡기가 힘드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변경을 지금까지의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적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내 포트폴리오 내 너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종목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수익률이 훨씬 더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 또는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부 종목에 편중된 부분이 있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과대 낙폭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목군별로는 이제 과대 낙폭이 보여지는 종목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성장주인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수소 또 이에 따른 에너지 관련된 대체제로서 신재생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은 손실권에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변경을 해 놓으시면은 다시 또 코스피 3,000 또 반등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또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다시 또 거두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이 연말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 그리고 석탄 관련 주까지 지금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에너지 관련 주 쪽은 이미 일정 부분은 조금은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주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비슷한데요.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는 한국가스공사, SK가스 정도로 조금은 좀 주도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유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석탄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같은 부분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컨트롤 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도주 중심에 주도주 중심으로 좀 담아 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